처음에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어떠셨을지가 좀 궁금하네요. 궁금하죠. 그 처음에 저는 몰랐는데 이제 만나는 엄마 나만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 그래 연애는 해야지 그랬어요. 그랬더니 근데 나이가 차이 좀 적어 그래서 아이 세, 네 살은 괜찮아. 그랬더니 조금 더 그래서 그래 아니 여섯 살 뭐 다섯 여섯 살도 괜찮아 했더니 조금 더 그래서 미쳤냐 너. 지금은 지금 너무 좋아. 너무 안 했어. 그때 안 뭐 하지 말라고 막 그랬어. 뭐 큰일 났다. 너무 좋아.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뭐 더 의젓해요. 사실은 사이가 예. 네. 의젓하고 배려도 많고 저는 너무 이뻐요. 아니 너무 잘 참... 시켰어요. 아. 지금 어떻게 보면 사위께서 대한민국을 지금 예, 예.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최전방에 가 있어요. 아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 좀 한마디 좀 하시죠. 우리 또 예. 우리 그 오서방이죠? 예. 전 그냥 이름 케빈이라고 부르거든요. 네, 아 케빈이라고. 예. 아 케빈 그 최전방에서 워낙 추위를 많이 타서 걱정인데 추운데 잘 견디고 있고 잘 하고 있어서 너무 너무. 마음이 좋아. 그러니까 잘 마치고 아프지만 말고 있다가 그러니까요. 돌아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. 아, 뭐 해주고 싶으세요? 만약에 휴가 나가거나 하게 되면. 케빈은 뭐든 뭐 해주는 대로 뭐든 굉장히 열심히 먹고 맛있게 먹는 편이에요. 아. 그래서 뭘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. 잘 먹으니까. 아, 그래요? 예.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거예요. 내 입맛을 얘기하거든요, 장모님께도. 조금. 혹시 장모님 사랑합니다를 아 못하죠. 아 그러시구나. 네. 저 제가 왜요? 예? 왜? 아 좀 좀 제 어머님한테도 못하고 좀 못하겠어요.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좀 못하겠어요. 저희 케빈은 잘해요. 어 진짜. 허그도 잘하고. 뭐라고 얘기하세요? 어머니 사랑해요. 아프지 마세요. 아니면 항상 저희 집에 밥 먹으러 올라올 때 갈 때 꼭 안아주고. 아 진짜. 네.